안녕하세요. 은은하고 평화로운 나의 음악 은평나음 연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연주회에서 사회와 지휘를 맡게 된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저희 어머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역촌동, 구산동, 예일여고 근처에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갓댁에서. 그래서 저희 외삼촌, 외할아버지께서 매일 선흥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운동을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오늘 너무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셨나요 혹시?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주를 드릴 텐데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댄스 음악을 또 오늘 약간 연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댄스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주 드릴 17세기 프랑스의 음악은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춤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춤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도 직접 춤을 추고 춤을 위한 학교도 만들 정도로 춤에 아주 미쳐 산 춤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춤을 추기 위해 만든 곡들이 있거든요. 그 곡들이 어떤 곡이었냐고 하면 당시의 작곡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좋은 춤곡은 듣기에도 좋아야 되고 어떤 춤곡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몸이 절로 움찔거리면서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춤이라고. 오늘 두 번째 곡으로 연주드릴 샤코느라는 춤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추는 춤곡이었다고 하는데 한번 맛보기로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좀 더 잘 연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찬가지로 17세기 프랑스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샤르팡티에라는 작곡가의 곡인데요. 테데움이라는 곡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당시에 프랑스가 벨기에 있는 스테인케르크라는 도시에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 작곡된 곡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팬데믹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들께 축하의 의미도 경험할 겸 아주 특별한 곡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국내에서 또 그리고 잘 보기 힘든 악기가 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 높이 있는 악기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피아노요? 어? 팀파니 맞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18세기 바로크 팀파니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봉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실 텐데요. 정말 딱 들어보시면 저 멀리 전투에서 이긴 승전보를 갖고 오는 장군이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르팡티의 테데움 그리고 드라랑드의 샤콘느 두 곡을 이어서 연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어깨가 혹시 조금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너무나 흥겹고 경쾌한 춤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랑스의 음악을 들었는데요. 다음 곡으로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어린이 여러분? 네? 아 빅벤! 오! 그렇죠. 런던아이 역시 좋습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 그건 아니었는데 런던 하면 또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네. 예,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 영국 작곡가들 중에 정말 신사인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라고 해서 저 발음 좋죠. 엘가는 그 훈장도 받고 경자기까지 받은 아주 신사적인 작곡가였습니다. 엘가의 작품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곡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 역시. 이야. 그러면 한번 멜로디를 잠깐 기억해 볼게요. 한번 저희 악장 안재훈 선생님께 한번 연주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인사라는 곡 너무 잘 아시죠? 저희가 방금 들으신 거는 바이올린 혼자서 솔로로 연주를 한 거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희가 지금 스트링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서 현악기들이 모두 모여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러면 사랑의 인사를 다시 연주 드릴 텐데요.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인사 연주 드리겠습니다. 안세훈 악장님의 솔로도 워낙 좋았지만 저희가 다 함께 또 연주하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걸 느끼셨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엘가의 가장 잘 어울려진 곡을 저희가 연주 드렸는데 이번에는 엘가의 명곡 중 한 곡을 연주 드리겠습니다. 꼭 명곡이라고 해서 또 잘 알려져 있진 않더라고요.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사랑의 인사에 비해서는. 엘가의 세레나데를 연주 드릴 텐데요. 이 곡은 세 악장으로 나눠져 있고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것을 간단하게 조금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날씨가 좋나요 안 좋나요? 맞습니다. 맨날 비 오고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저도 많이 못 가봤지만 약간 우중충한 듯한 날씨에 첫 악장이 시작됩니다.
것 같은데 이 악장에서는 약간 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밝아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죠. 세 번째 악장에서는 진짜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밝은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약간 스토리가 조금 생기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곡의 악장을 한번 쭉 이어서 연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엘가가 꼭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악장 선생님이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저희 음악감독 선생님께서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엘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곡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너무 보람차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안 끝났고 영국까지 가봤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볼 곳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여기 너무 똑똑한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오, 이야, 비엔나, 빈 다 나왔습니다. 비엔나 하면 이제 이태리어고, 빈 하면 독일어인데, 야, 여기 아주 다양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군요. 멋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갈 곳은 오스트리아의 빈입니다. 뭐, 빈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신동이기도 했고요. 또 정말 말괄량이었다고 합니다. 딱 지금 오늘 공연장에 온 여러분들 만날 때 6살 만할 때 작곡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9살 때 협조곡을 쓰고 12살에 교향곡을 쓰고 정말 천재였죠. 모차르트의 곡을 이번에 연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악장은 마르티아, 이제 영어로 하면 March, 행진하다는 뜻이죠.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연주드린 테데움의 그런 신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악기인 바로크 팀파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장은, 두 번째로 연주드릴 악장은 론도라는 악장인데요. 계속 돌림 노래처럼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게 또 나왔네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몇 번의 아주 작은 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간 다른 콘서트에 가시면 가수가 이제 노래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가수가 살짝 쉴 때 딱 기타가 솔로하고 베이스도 솔로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중간중간에 저희 선생님께서 솔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다 모시기 전에 오늘 아주 저희 특별한 악기가 오셨기 때문에 약간 조금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는 시간도 살짝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봉 선생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제가 가서 약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선생님과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커피를 한잔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혹시 장모님께서 은평구 사십니까? 네, 은평구 신사동 사십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미키마우스 같은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선생님? 아, 바로크 시대의 팀파니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 손잡이를 각각 지금 이쪽은 8개, 7개 있는데 이걸 조여서 음정을 맞추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음정을 이렇게 약간 바꿀 때 쓰는 거군요, 이게. 약간 이렇게 손가락 같은 같이 생겼죠. 어색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오래돼 보여가지고 새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얼마나 오래된 악기인가요? 이 악기는 1700년도부터 1750년 사이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오리지널 악기인 거죠? 네,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졌고 3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그럼 조심히 연주 마치고 조심히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심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해 주시고 저희 솔리스트 선생님들도 오시겠습니다.
와, 정말 신나면서도 경쾌한 그런 음악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처음에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영국 갔고 오스트리아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저기 유럽에 남은 국가가 이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만 저희가 갈 만한 데가 이제 아 독일이 있군요. 독일. 저희가 다음으로 연주드릴 음악은 독일 바로크 음악입니다.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라는 항구 도시에 살던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이라는 작곡가가 쓴 아주 특별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여러 관악기들이 있었는데요. 관악기라고 하면 이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악기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악기가 당시에 연주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겼죠? 보시던 거랑.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같은 악기입니다. 사실 같은 악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나무 악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라노 리코더인데요.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리코더도 연주를 하거든요. 네, 이게 소프라노 리코더였고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시는 게 소프라노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알토 리코더입니다. 조금 더 크죠. 이건 그래서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바로크 시대에 이렇게 큰 알토 리코더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10초만 불러드릴게요. 네, 오케스트라 이제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코더와 플룻을 위한 협주곡을 이제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그 리코더가 사실 바로크 시대 때는 더 많이 쓰인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1730년대 이때부터 요즘 여러분께서 아시는 플룻이 점점 개량되면서 소리도 조금 더 고워지고 음량도 커지고 하면서 점점 리코더의 자리를 위협하다가 리코더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박물관에 있는 악기들을 복원하다 보면 이런 악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꼭 이런 거 말씀드리면 어디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30억에 사실래요? 리코더 많이 싼 편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300만 원입니다. 반응이 약간 그렇게 싸? 약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잠깐만 맛보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곡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코더가 있었는데 이제 플룻이 나타나서 약간 이제 1악장에서는 너 리코더야? 한번 우리 누가 1등인지 한번 겨뤄볼까?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악장입니다. 그런데 이 악장에서 이제 두 악기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약간 치고 봤더니 약간 사이가 좋아졌는지 사막장에서는 약간 화해 제스처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일을 합니다. 리코더와 플룻이 함께 폴란드의 민속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춤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곡의 악장들을 각각 이어서 리코더와 플룻의 협주곡 불꽃 튀기는 접전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정말 또 훌륭하시고 모시기 어려운 연주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되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카라얀 아카데미 단원으로 세계적인 명장들과 함께 풀 연주를 하셨고요. 베를린 콘서트 하우스에서 수석 연주자 그리고 쾰린의 귀리체니 오케스트라에서 종신 수석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조성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연주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곡을 내악장을 하고 나면 혹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면 저희가 앵콜곡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알테무직 서울 오케스트라의 은평 나음 첫 번째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7월 28일에 두 번째 공연으로 찾아뵙는데요. 한여름에 떠나는 시원한 바로크 음악 여행이라는 주제로 7월 무더운 더위를 한 번에 날려드릴 아주 시원한 바로크 음악으로 7월 말에 27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연주 듣고 앵콜로 바흐의 오케스트라 조곡 중 2악장 에어 G선상의 아리아 연주 드리겠습니다.